불과 20년 전 그쯤 해서 우리 유행가 가운데는 비 오는 날이면은 공치는 날이라는 노랫말이 있어 한때 너도 나도 흥얼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비가 오면은 등산을 못 가서 또는 무슨 좋은 행사를 못해 공을 치나보다 그런 생각이 앞섰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노랫말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막일마저도 못하게 된 심사를 읊던 타령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이제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은 신성하고 그래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되던 그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너나 없이 룸펜이라는 슬픈 단어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 룸펜이라는 말의 본딧 뜻이 독일어로 된 실업자였는데도 그저 방에서 할 일 없어 펜때나 굴리고 있다 해서 룸펜이라 하는구나 생각하던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할 기회와 일터가 없어 룸펜이라는 옷을 입고 절망과 탄식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해. 아,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피를 팔고 그 피판 돈으로 우리의 삶이 가까스로 이어지다 호구지책으로 뛰어든 일들이 끝내는 천직으로 굳어져 운명을 가름하던 우리 아버지 때의 연명기. 직장 구하기가 바로 하늘의 별따기였던 취직전선에서 이력서에 국회의원 명함 한 장 끼워 구두창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던 공치던 룸펜 시절. 이제는 이순을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들의 손마디가 휘고 뭉개진 손톱은 그 룸펜 시절의 애달픈 흔적으로 비오는 날이면 고통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비극이고 그 끝은 폐허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불가사리처럼 전쟁이 삼켜버린 고철덩이를 캐 내다 파는 것으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부두에서는 미국에서 들여온 평화의 쌀이 부려져 전쟁이 주고 간 허기를 그저 달랠 수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는 대충 자금마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장문을 열 수가 없어 1957년의 경우 76개나 되는 공장이 조업을 중단해 실업자는 꼬리를 물고 늘어설 뿐이었습니다. 인재는 천재를 부른다던가 50년대 시작이 전쟁이라는 인재에서 시작됐고 그 1950년은 사라오 태풍이라는 천재로 마감했습니다. 1959년 삼남지방을 훑고 간 사라오 태풍은 온 나라를 가난의 시름에 젖게 했으며 1960년대가 열렸어도 가난의 주름은 펴지질 않았습니다. 4.19 이듬해인 1961년 3월 23일 서울역 광장에는 2천여 명이 모여 데모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사에 그때 딱 한 번 있었음직한 한국실업자협회가 주최한 이 데모는 말로만 반공 말고 일 더 주어 반공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요즘 어느 코미디언의 개그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라는 표정과 호소로 시가 행진도 곁들여 진행됐습니다. 실업자 데모까지 유발시킨 그해 떠들썩한 봄날은 급기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구한다는 기치 아래 들어선 5.16 혁명정부로 하여금 가장 먼저 전국의 실업자 등록을 받는 사업을 벌이게 했습니다. 그 당시 집계된 실업자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당시 노동력 인구를 800만으로 추산하면 신고된 숫자만으로도 실업률은 25%를 넘어선 셈입니다. 한국통계위원감에 따르면
1961년도에 등록된 사업체는 지금의 10%도 안 되는 6,400. 그리고 근로자 숫자가 고작 23만 명이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실업자 룬펜 신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실업 사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생산직 근로자만 하더라도 서울역 광장에 그 벽보가 하나는 나붙으면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얀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그 이 고급 인력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참 그 고등 룸펜 소리를 제 자신부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갔더니 그 자리에 제가 군대에서 모시고 있던 중대장, 대대장, 저는 사병으로 제대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이 한 교실에서 같이 시험을 본 정도로 공직 사회에 들어오는 분도 그 당시에 좁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딱히 갈 데가 없던 룬펜의 하루는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실업자에게 그때 아침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물끄러미 천정만 쳐다보며 뾰족한 술을 생각해보지만 재터리에 쌓이는 담배 꽁초만 더부룩해질 뿐. 그러나 몇 번을 뒤져본 신문 구직란을 오려내 몇 번째인지도 모르는 이력서를 또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증명사진값만 추긴할 뿐 된다 안 된다라는 통지서는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끼니 있기 어렵던 그때 식충 소리 핀잔 듣기 싫어 아무도 몰래 무작정 거리를 나서보지만 갈 데라곤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 남산이나 장충단 그리고 부산 우남공원, 대구 달성공원은 그런 저는 오갈 데 없는 실업자 군상으로 해서 산 모습마저 황량해진 듯 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의 그 비참한 것은 일로 말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바꾸다 공원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요즘은 노인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화를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모든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한두 번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 일할 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하루를 그 무일로다가 지내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봐왔죠. 그리고는 어쩌다 정말 어쩌다가 피라도 한번 팔아 지전 몇 푼이라도 생길라 치면은 끼니 챙겨놓고 나서는 곳이 변두리 삼류극장이었습니다. 실업자와 영화관.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인연은 룬펜들로 하여금 두세 편씩 동시 상영하는 영화의 대사를 외울 정도로 만들었고 꼭 그런 까닭만은 아니었지만은 1960년대 서울에서는 새로운 극장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건축공사장이 실업자들의 일터를 마련해주는 아이러니도 굴러다니기도 했습니다. 요즘 인기가 가장 높다는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도 여주인공이 영화배우로 등장을 해서 드라마의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영화와 극장붐이 한창이던 그때 배우라 하면은 인기나 돈벌이가 요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괜찮아 허기진 젊은 실업군들이 영화배우가 되겠노라고 충무로 배우학원으로 몰려 운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원 한 장으로 1,000원을 만들겠다는 일확천금의 기대가 룬펜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남산 오르는 길이나 골목마다엔 각종 야바유꾼들의 노름판이 성행했고 요즘이사 올림픽 복근 한 장 사는데도 남의 눈치를 살피는 판이지만은 당시 어느 은행이 판매하던 애국 복권 판매소 앞에는 끼니를 걸러가며 또는 피를 판 돈으로 복권을 사려는 가난한 인파들이 거리낌 없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의 동쪽 끝이었던 성수동의 뚝섬 경마장. 그 경마장도
일찌감치 막군에 눈뜬 실업자들의 좋은 소일처였고 또 요즘도 제비족이니 무슨 족이니 해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무일푼 건달들이 미천안들은 댄스광으로 변신해 그늘진 사회 구석구석에서 기생하다가 혁명정부에 된서리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절박한 실업자들에게는 한낱 우화였을 뿐이며 대부분 실업자들의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은 도적질만 아니라면 염치를 따질 기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평소에는 인사도 뜸하다가 취직자리 부탁 때문에 친지를 만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처지는 판인데 남의 큰 옷까지 빌려 입고 이력서를 쥔 채 넙죽 큰 절을 올리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으른 말씀에 그저 그냥 놀고 있습니다가 고작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기어들어가던 그 목소리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우리들의 목젖을 태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내 한번 알아보마. 어른의 그 말을 등 뒤로 담고 힘없이 나오던 우리 장년들의 형언할 수 없던 그 비탄. 뾰족한 기술도 없고 그야말로 비빌 언덕도 시원치 않던 룸펜들이 끝내 나서는 곳은 막노동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아름해서 얻어진 막노동판도 감지덕지여서 이른 새벽부터 알루미늄 도시락을 든 실업자들의 행렬이 공사장 부근에 분주했었습니다. 막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사람이나 또는 무거운 벽돌이나 모래짐 지는 것이 이골이난 사람일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던 일. 하루 일에 초죽음이 된 몸을 끌고 공사판 부근 목로에서 막걸리 몇 사발 들이킬라 치면 몸과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되던 그때 우리들은 동네 어귀를 돌아서며 의뢰이 열두냥 인생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느니 하는 장타령을 목이 쉬도록 뽑아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깨가 짓물르고 손바닥에 굳은 살 백일 무렵 손에 쥐어진 이른바 보름치 간조 그나마 사흘치는 십장손에 깔려 있어도 어쩌지 못하고 맙니다. 서울은 그래서 늘 만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일자리 마련해놓고 기다리는 사람 없던 그때 아무도 없는 서울 그 서울 어디엔가 올망졸망 식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지게나 리어카를 부리면서 모은 돈으로 왕십리나 청량리쯤에서 마부 일품을 산 사람도 꽤나 이릅니다. 그 이름난 털털한 배우 고 김승호가 아들 신영준의 고시 합격을 입해 억척스레 마부 노릇을 하며 살아간 얘기로 우리가 눈물 흘리던 때가 그러나 불과 20년 전일 뿐입니다. 그때 머리 노동자인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이 취직을 위해 몰려드는 곳은 은행이나 신문사가 최고의 인기를 끌었고 상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한 번은 두드리는 곳은 경성방직이나 한국전력, 호남비료 같은 곳으로 백몇 대 일, 심하면은 몇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당시에 취업이 아주 잘 됐다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금융기관의 은행에 취업이 되었다든가 또는 학교에 교직원으로서 나갔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가는 경우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그 기업체라는 것은 형편이 없어서 오늘날 한국전력이라나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실직 상태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벌이먹고 그야말로 호구지책의 허덕이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대기업이 주로 자기 실력으로 뽑는 경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1950년, 1960년, 1970년 그 고난의 취직 전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못할 것 같은 막일이었지만은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들이 끝내는 천직으로 끝난 우리 노년의 세대들. 그러나 그 세대들의 후대가 주역이 된 오늘 우리 산업사회 구조는 일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실업을 선택하는 변화까지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아무리 저임금이라 해도 그나마 일할 직장이 턱없이 모자라 헤매던 시절, 성실히 일한 만큼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기대조차 가질 수 없던 시절. 그 시절을 아픈 경험으로 보내고 우리가 펼쳐가는 오늘은 연명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구인난의 시대에서 복지의 삶을 열매 맺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갖게 된 직업의 종류만도 1,451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올 3월 통계로 우리나라 모든 경제 활동 인구 1,490만 명 가운데 실업자는 4.3%인 64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모한 우리의 이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 그리고 근로 의식은 황폐한 50년대, 방황하던 60년대, 경제성장 일변도의 70년대를 보내면서 개인과 국가의 복지가 동시에 추구하는 근로의 소중함에 대한 80년대 체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은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려는 몸짓을 하고, 직장은 더 좋은 능력인을 스카우트하는 선택의 세태, 구인시대 스카우트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목과 못 몇 개만으로 또 지게벌이로 삶을 꾸리던 그때, 철 따라 공사판을 따라다니며 하루를 위해 발버둥 치던 열두냥 인생의 그 시절, 비 오는 날이면은 공치는 날이라며 푸념 속에 살아야 했던 그때. 아, 그래, 룬펜이라는 소리가 고통스런 이명으로 온몸을 훑어가곤 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타온 첫 월급을 내미는 학교 갓 졸업한 아이의 손을 내다보는 중년의 아버지는 그때 공사판 질통에 침물렸던 어깨와 손바닥에 굳은 살을 감추며 장을 넘기는 달력을 세월이라고 가만히 내어봅니다. 4월